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도 베타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베타님. 네, 안녕하십니까. 페트로 TV의 베타입니다. 아, 네. 아, 오늘도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그러면은 바로 저희 구독자분들의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. 네, 강아지 이상 증상이랑 행동 관련된 질문입니다. 천상 여자 귀요미님의 질문인데요. 베타님 궁금한 점이 있는데 말해도 되나요? 저희 강아지가 암컷인데 젖이 빨개지고 피가 가슴에 맺혀요. 왜 그런가요? 그 이제 정확히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아마도 그 염증이 생겨서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염증의 원인은 뭐 피부병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자 암컷이기 때문에 호르몬 이상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자극이 되니까 애가 이제 자꾸 핥고 그렇다고는 이제 그 유두끝이 빨갛게 되고 심할 경우에 피까지 맺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우, 감사합니다. 가까운 병원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네. 나을 것 같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두 번째 질문인데요. 박승민님의 질문입니다. 네, 우리 강아지가 잘 때 자꾸 흰눈을 뜨는데 왜 그런가요? 흰눈 뜨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사람도 똑같아요. 어떤 분은 잘 때 이렇게 눈 뜨고 주무시는데 그때도 흰 자가위가 보이죠? 되게 무섭게. 개들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저희 강아지도 흰눈을 뜨고 잡니다. 그러면 제가 이렇게 눌러보죠. 잘 자고 있는지. 그리고 흰눈을 계속 오래 뜨게 되면은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요. 그 강아지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거기다가 인공눈물을 좀 떨어뜨려 주세요. 그러면은 더 잘 자고 더 건강한 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네, 꼭 인공눈물 넣어주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박수현님의 또 질문입니다. 베타님, 저 푸들을 키우는데 다리를 절뚝거려요. 도와주세요! 라는 좀 다급한 네. 댓글입니다. 네. 푸들이 이제 되게 잘 뛰죠. 잘 뛰고, 팔랑팔랑 뛰고, 그래서 다리를 다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, 마찬가지로 이제 이 상태로만 봐서는 저도 몰라요. 그래서 푸들이 다리를 절뚝거리는 이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그 수개골 탈구라고 해서 이제 무릎뼈가 빠지는 그런 게 있고요. 아니면 또 고관절 탈구라고 해서 그 고관절 그쪽이 뼈가 또 빠지거나 아니면 그쪽 뼈가 좀 이상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. 정확한 거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수현님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꼭 이게 뼈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네, 그래도 꼭 병원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빨리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번에는 강아지 임신 그리고 중성화 관련된 질문입니다. 네, 데스티니님의 질문인데요. 암컷은 몇 개월 때가 가장 적절한 임신 시기인가요? 그거는 이제 그 수의사 분들마다 생각이 틀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생리를 두 번 하고 나서 그러니까 두 번째 생리 이후에 교배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너무 나이가 많아서 교배하면 안 좋으니까 두 번째 생리 이후부터 한 5살까지 뭐 이 정도의 교배를 시켜주시는 게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. 포인트는 두 번째 생리 네 이후 생리 이후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뭐 네 번째 이럴 때 그렇군요. 네. 이번엔 슈크림님의 질문입니다. 중성화 수술을 시키면 살이 찌나요? 네,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살이 쪄요. 그래서 그 처방 사료 같은 경우에도 중성화 수술을 한 애들이 먹는 사료가 따로 있을 정도죠. 살이 찌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냥 중성화 수술 전과 중성화 수술 후에 사료 양을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됩니다. 사료 양을 좀 적게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칼로리가 낮은 중성화 수술 이후 사료를 먹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되시고요. 그게 아마 그 몸의 대사가 바뀌는 것 같아요. 수술 이후에는 대사가 바뀌어서 많은 그 칼로리가 필요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살이 찌게 됩니다. 네. 저는 처음 알았네요. 저도 근래 알았습니다. 이번에는 강아지가 끼니거리는 문제가 또 있다고 하네요. 그런 거랑 교육 관련된 질문입니다. 송성은님의 질문인데요.
저희 강아지 너무 짖는데 어떻게 해야 고쳐질까요? 그 제일 어렵죠. 짖는 게 제일 어려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개가 왜 짖을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배고프다, 밥을 달라라고 짖을 수도 있는 거고, 난 밖에 나가서 놀고 싶다, 빨리 같이 나가자, 나한테 장난감을 던져달라라고 요구해서 짖을 수도 있거든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키우시는 강아지와 우리 키우시는 분과의 교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짖는 이유를 알면 해결은 간단하거든요. 네, 그래서 정 모르겠다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흔히 인터넷 보면은 뭐 짖을 때 훈련하는 방법 같은 게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걸 보시고 좀 훈련하시면 되는데, 제가 볼 땐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얘가 왜 짖을까를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짖는 것도 하나의 얘들의 의사표현인 거죠? 그렇죠. 의사표현이죠. 중요하군요.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해주시면 안 짖겠죠.